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긴장하셨어. 긴장하셨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가까이 가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리더 그리고 드럼 맡고 있는 건일입니다. 오늘 꿈꾸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멤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차분하게 또 이렇게 시작을 해줬어요. 자, 그럼 이제 옆에 계신 정수 씨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건방과 메보 그리고 볼메를 맡고 있는 정수입니다. 어머, 건방과 메인 보컬 그리고 볼메요? 네.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네. 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제가 처음 봤을 때 살짝 애매하지만 결국은 보면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카메라를 향해서 매력적인 표정 한번 지어주실까요?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초가를 팍 쏴주셨어요. 네. 어머,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자, 그럼 또 옆에 계신 오드 씨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에서 건반 랩 보컬 맡고 있는 오드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매력 맡고 있습니다. 오, 매력 그 자체. 아, 볼수록 매력이 아니라 그냥 보면 딱 매력적인 거 아는군요. 네. 그래서 머리도 제일 튀는 그 백발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그 탈색하느라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죠?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긴장을 푸시고 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가훈 씨 가볼까요, 가훈 씨? 네,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기타 보컬 랩을 맡고 있는 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가훈을 맡고 있습니다. 아, 가훈. 가훈이 뭐죠? 제 이름입니다. 아,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저 자체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았을까? 오 마이 굿. 말씀하시는데 눈에서 굉장한 확신이 막 에너지가 많아보네. 그 자체가 제 이름이 막 이렇게 하시는 확신을 찬 눈빛. 우리 보라색 연보라색 머리. 지금 보니까 다들 머리 색깔이 다 다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와우. 자, 이제 주현 씨 가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엑시너리 히어로즈에서 사투리와 이제 매력 그리고 베이스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주현입니다. 네. 사투리와 매력 그리고 네. 메인보컬을 맡고 있어요. 아, 네, 당연하죠. 지역이 어디세요? 아, 저는 대구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 대구시구나. 네. 와, 아니 머리가 굉장히 독특하세요. 만화 주인공처럼 한쪽에만 이렇게 브릿지를 레드로다가 넣으셨네요. 아, 이게 또 이제 매력 아닐까요? 그 매력이. 매력이 맞네. 매력 부자네, 매력 부자야. 네, 그게 바로 매력입니다. 아, 예, 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한 씨 가볼게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준한입니다. 오늘 라디오 하면서 첫 방송인데 좋은 시간 보내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한 씨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김해가 고향입니다. 아, 김해. 네. 김해는 사투리 크게 없나요? 원래 경상도 사투리를 쓰긴 하는데 좀 네. 많이 고치고 있어요. 아, 지금 약간 자제를 하고 계시군요. 네. 아,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아, 저는 고치고 싶어서 그렇긴 한데 또 사투리 쓰는 게 매력이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보여줄 때 딱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무기로. 아, 무기로 쓰겠다. 네. 건일 형한테 이제 문자가 도착했네요. 네. 오, 뭐야. 자, 과연 어떤 문자일지? 건일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제 드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데뷔를 해서 큰 무대에 서는 걸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멋져요. 항상 응원하고 데뷔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건일 씨 혹시 누군지 느낌 오세요? 아, 네,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바로 하네요. 따가는구나. 세상에. 네, 그 친구. 아,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또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아, 친구야, 정말. 슬퍼. 슬퍼. 고맙다. 정말 너가 이렇게까지 축하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주는 게.
정말로 큰 힘이 돼주고 있어.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잘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나도 너를 항상 응원하는 친구가 될게. 고마워. 멋있다. 따뜻해. 그리고 바로 오늘이 지상파 첫 방송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디 좀 떨리지는 않으세요? 첫 방송? 굉장히 떨리. 네. 아, 굉장히 떨리십니까? 네, 지금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긴장 좀 풀리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꽃다발을 한번 우리 리더 권일 씨가 받아주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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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히어로즈는 알겠어. 네. 영웅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엑스디너리, 엑스트라오디너리가 무슨 뜻인가요? 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엑스트라오디너리가 이제 평범하지 않은, 살짝은 다른, 예, 비범함이라는 뜻을 갖고, 사전적 정의를 갖고 있는데, 예, 이제 이거를 저희 팀명에 적용시키자면 이제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찾은 영웅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쵸. 그래서 그 특별함을 찾은 저희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밴드가 됐다라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요. 가온이 파트 중 촛불을 불어 하나 둘 셋 멤버별로 귀여운 버전을 듣고 싶어요. 귀여운 버전? 귀여움 좀 자신 있는 분 한번 해주실까요? 저희 리더 형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귀여운 담당입니다. 원하거든요, 귀여운. 눈을 안 마주치고 있었는데. 권일 씨가 한번 귀여운 버전으로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간다. 촛불을 불어 하나 둘 셋 후. 죄송합니다, 형님. 갈게. 카메라 보시면서 마이크 살짝 내려주시고 한번 엔딩이다. 맞아. 지금 음악 방송이 막 끝났다. 노래가 끝났다. 숨소리 뭐야? 악기 하시느라 막 숨 차셨어요? 공포는 살짝 와서 밖에서 화가 나신 것 같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준한 씨도 한번 가볼까요? 방금 노래가 막 끝났다. 안경 벗었다. 오 마이 갓. 무서워. 강렬해. 표정 너무 강렬해. 졌다. 내 오늘 유정이한테 고백 받았다. 들었다. 어쩌지? 니는 어떤데? 모르겠다. 만나지 말까? 그걸 왜 나한테 묻는데? 아니, 만나지 말까? 네가 준 소원 쿠폰이다. 소원 지금 들어주면 안 되나? 소원이 뭔데? 만나지 마라, 케라. 너무 왜 그래?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나 진짜 나 지금 열나. 와, 진짜 연기 열나다. 가자, 연기 가자, 주연이. 진짜 열나. 우와. 네, 오늘 유정이한테 고백 받았다. 들었다. 웃자지. 넌 어떤데? 모르겠다. 만나지 말까? 그걸 왜 나한테 묻는데? 만나지 말까? 만나지 말까? 네가 준 소원 쿠폰이다. 소원 지금 들어주라. 소원이 뭔데? 만나지 마라케라. 아니. 별빛 달빛 노래 아세요? 네. 그 노래 한번 화음 넣어볼까요? 네.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넌 나만의 달빛, 소중한 내 달빛. 오, 듀오. 너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즉흥인데 너무 잘해. 아 네 목 돌리기가 이게 또 네. 신기하게 제가 아이솔레이션이 돼가지고 이게 네. 이게 일어서서 해야 될까요? 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아, 충분히 네. 잘 보입니다. 이게 살짝 이제 목과 어깨를 몸을 분리해서 분리해서 어머 어,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야 이거 야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제 빨리 빨리. 야 어머 어머 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무서워. 아니 이거 진짜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아이솔레이션을 봤지만 그 중에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어 저희의 활동 계획은요. 어 이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번 활동을 위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아 지금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을 다해서 정말 활동을 준비하고 활동하고 있으니 활동을 열심을 다해서 활동을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벌써 다리 떨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리더님이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다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분들 보내드리면서 데뷔곡이죠 해피 데스 데이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웃고 있지만 터무지 흥이야 놀라 다들 나같은 것 같아 더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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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차있는 방 안 고모한 박수 소리 촛불을 불어 Everybody missing a thing Celebration with no feeling 소원 지금 들어주면 안 되나? 소원이 뭔데? 만나지 마라 캐라 Oh, my God.